선생님 이번에 무슨 띠 하실 거예요? 용띠요. 용띠? 네. 네네 해주세요. 용띠 같은 경우에는 강인함,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쉽게 갈 수 있는 성격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롭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고, 남이 봤을 때 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라든가 나를 이해를 못해줘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향적이고 조금 이지적이다, 기복이 세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3살의 경진생, 새롭게 뭔가 사람들을 사귀게 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기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귀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분들을 조금 귀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고 뭔가 의지를 하고 싶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거를 잘못 이용을 하면 내가 역이용 당할 일이 있으니 사람 조심하셔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5살의 무진생, 이분들은 삶이 외로워, 그냥 외롭다 나 혼자다, 고독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 죄송해요. 상담 좀 받았어.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쉽게 못 믿어. 이런 분들은 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게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못 믿는데,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항시 너무 따지다 보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못 가지고 내 건데 또 지나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뜨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래요. 따지지 마시고. 47살의 병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기 멀리 있는 큰 것을 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을 차라리 선택해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내가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져라.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폭발하는 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고 내가 할 수 있었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분들은 과감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폭발이 돼서 좋은 성과로, 좋은 결과로 보일 일이 있다라고 하고요. 59세 갑진생, 뭘 해도 잘 풀릴 수 있는 기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침체돼 있었고 내가 주눅들어 있었고 내가 뭘 해도 안 풀렸다, 그래서 안 하고 싶었다, 정체돼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과감히 뭐든 질르면, 내가 질러도 저희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질르면 더 좋겠죠? 질르고 내가 앞으로 못했던 거,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하시면서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71세 임진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남을 이용하지 마시래요. 남을 이용하시려다가 오히려 내가 그거에 더 발목 잡히고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항상 신중히 생각하시고, 언행을 조심하셔야 내가 말로다가 상처를 받지를 않는다. 그리고 남을 욕을 하지 마세요. 누구는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걸 따지지 마시래. 따져봤자 되돌아오는 건 내 욕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